자, 6번 리퀘스팅 퍼미션.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커런 로케이션이라든지 캘린더 접근이라든지 연락처 정보, 리마인더, 사람들의 어떤 일정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사용자 사진에 접근할 때 이럴 때 보통 사용자 퍼미션을 얻어야 되죠. 이렇게.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폰 쓰면서. 여기에도 문구가 몇 가지 있는데, Only when app is clearly needed. 완전히 정말 필요할 때. 사용자들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라는 거고요. 이렇게 문구를 써야 돼. 이거 안 쓴다고 리젝하겠어? 리젝해요. 이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Explain why your app need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안 하면 리젝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앱 중에서 꽤나 쓸만한 앱이었어요. 충분히 앱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는 앱이었는데, 앱스토어에 올렸는데 여러 앱들 중에서 어떤 앱은 올라갔는데 그 앱은 리젝이 됐거든요. 왜 리젝됐냐라고 하니까 그 앱이 위치 정보를 써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쓰는데 저런 얼러트에다가 위치 정보 허용이라고 한글로 썼다고요. 한글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치 정보 허용이라고 하는 이런 너무 불친절한 코멘트 때문에 리젝입니다. 이건 애플이 가혹한 건가?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품이잖아요. 앱스토어고 상품을 만드는 곳인데, 소비자한테 저렇게 불친절한, 얼러트를 주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다음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거라서 짧게만 얘기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앱이 안 죽고 있으려면 위치 정보를 잡는 게 제일 만만하네. 위치 정보 필요해요? 리젝입니다. 위치 정보가 치명적이지 않은데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정보를 쓰겠다라고 하면 리젝이에요. 그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플이 그런 룰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건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자, 네, be polite. 일단 좀 예의 발라라. 예의 바르게. 네, 그렇게. don't feel 사용자에게 너무 압박하지 말고 이거 안 하면 너얘못 써. 뭐, 이 기능 안 돼. 뭐, 안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너무 압박하지 말고요. 앱 이름은 추가할 필요 없어요. 저 얼러트는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얼러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앱 이름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앱 이름은 문장 안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그리고 앱 레코드. 이거 우리 지난 2020년 2월에 있었던 동국대에서 머신러닝 앱 만들 때딱 요거 필요했는데. 예. 요 문장 거의 그대로 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랑 잠꼬대를 재는 그런 머신러닝 앱을 학생들이 만들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에 모든 권한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그 기능이 동작할 때그 사용자에게 권한 요청을 하는 거고요. Don't request location information. 네, 제가 한 얘기 나오네요. 필요 없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시스템을 체크해서 로케이션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어 있다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존 개념이 있거든요. 항상 셀룰러 있잖아요. 우리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GPS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GPS 말고 와이파이에 맥 어드레스와 주소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셀타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이통사 중계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위치 정보를 얻어가는 건 얼마든지 애플이 허용하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GPS를 켜서 배터리 소모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 근데 그거 말고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얻어낼 때 쓸데없이 얻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